이 자리를 등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수민 여러분, 저 들판에 막다른 칼바람으로 저기도 차가운데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회원님들과 저의 가슴이 이렇게 뜨겁습니다. 오늘은 우리 미술인 희망을 위한 새로운 날입니다. 한국미술협회가 어둠의 동면에서 깨어나 든든한 새 역사를 만들어내는 오늘, 존경하는 회원님들께서 오늘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한국미술협회의 진정한 주인이신 회원님들께 대사전 새해 기호 1번 2번 후보 부이사장단과 함께 새해 긍정 올립니다. 미술협회 진정한 주인으로서의 회원님은 무시되어 왔습니다.
불안, 불화, 불협함, 그리고 하나로 나아가야 할 합을 저해하는 일을 저는 끝까지 실천하기 위하여 선거운동 과정 내내도 오로지 회원님들만 보고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전공의식을 가지고 선화여고를 거쳐서 공익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총학생회장을 역임하면서도 80년대 사회변혁의 중심에서 저의 책임을 다하여왔습니다. 젊은 시절 그 책임감을 다 그리고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 새롭게 공부하여왔습니다. 그리고 19대 진실로